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몸선을 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인데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들 아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경우에는 몸의 선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 식사 패턴 모두 다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골격근량을 4kg 감량하는 거를 통해서 운동 스타일과 식사 스타일을 바꾸면서 몸선이 얇아지게 되었는데요. 사람마다 체형과 체질과 그런 운동 스타일과 운동 경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이 맞는 것들은 취하시고 아닌 것들은 또 새롭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골격근량이 인바디상으로 대회 나가기 직전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할 때 근육량이 한 24kg에서 23kg 그 정도 선이었거든요. 골격근량이 나쁘지 않았어요.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회라는 목표를 잡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벌크업을 했고요. 결국에는 제가 골격근량을 28kg에서 29kg까지 얻게 됐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키로수였어요. 왜냐면 제 몸의 절반을 골격근량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양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헤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이 너무 무거웠고요. 그 피하의 수분도 굉장히 많이 찼고 그 다음에 먹는 양에 따라서도 몸의 사이즈의 변화가 너무 컸고 어떻게 보면 순환이 아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회를 제가 2년, 3년 뛰다 보니까 대회를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몸이 얇아지고 싶은 거예요. 몸선도 얇아지고 싶고 다리도 얇아지고 싶고 팔도 얇아지고 싶고 그래서 제가 현재 제 상태와 그 전에 운동 경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치명적인 제가 실수를 한 두 가지 범하고 있더라고요. 근육을 빠질 수도 없고 몸의 선이 얇아질 수도 없는 만큼의 식사와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회라는 경험을 통해서 다이어트의 모든 습관이 바뀌었어요. 일단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근육량을 늘리면서 지방을 감소시키는 건데 유산소 운동에 굉장히 의존을 하면서 단백질,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는 체제로 다이어트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를 약간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3년 지속되면은 진짜 무뎌지고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수분은 제가 매일 자연스럽게 5리터에서 6리터까지 매일 수분 섭취를 하고 있었고요. 먹는 양 당연히 많아졌어요. 때문에 체중을 줄이더라도 54kg가 되더라도 근육량이 막 26, 7 정도 나왔으니까 계속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게 단백질 먹지 말자 였어요. 저도 모르게 매끼 3시간에서 4시간, 4시간에서 5시간마다 닭가슴살을 먹고 있던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미 대회가 끝났고 더 이상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부터 제가 큰 변화가 시작된 구간인 것 같아요. 단백질을 아예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도 진짜 많이 안 먹었고요. 물도 적당히 딱 2, 3리터만 마시면서 운동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은 근력 운동이나 무게를 드는 운동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필라테스 강사인데 필라테스 하는데 몸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근육 위주로 발달이 돼 있고 몸의 연결 자체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필라테스와 맨몸 운동과 스트레칭과 유산소를 정말 적절히 배합을 해서 오랫동안 했고요. 매일매일 1일 만보씩 걸었어요. 그러면서 주 2회 정도는 남산에 가든지 한강에 가든지 해서 2만보에서 3만보를 걷는 날을 이틀이나 뒀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되게 기본적인 루틴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되는 그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멈췄으면 근육량이 다시 올라갔을 텐데 제가 조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예 나를 송두리째 바꿔야 되겠다 해서 2년, 3년 동안 꾸준히 유산소량 늘리고 정말 많이 걷고 활동량을 늘리는 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다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뭔가 고기라든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차서 다니지 않았고 운동 후에도 직후에도 단백질을 먹지 않았어요. 운동은 운동대로 하지만 굶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식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53-4kg 체중이 머물렀을 때 근육량이 26kg로 떨어진 거예요. 진짜 막 대박 막 이랬어요. 왜냐면 맨날 27-8kg의 불급근육만 보다가 26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약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52kg 체중에 골격근량이 23kg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와, 성공했다. 체지방률이 조금 올랐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울로 눈바디와 그런 바디 체크에 제가 의존을 하면서 바디 체크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몸의 선이 어느 정도 얇아지는지와 근육량에 따라서 내 몸의 선과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해서 저는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이 됐고 다시 차후 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23kg 때까지 근육을 딱 보고 나서는 아, 이제 내가 근육이 좀 빠졌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골격근량이 24kg에서 25kg 대예요.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라든지 그런 바디 쉐입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올린 수치이고 또 평생 유지하려고 하는 범위를 찾은 거예요. 지금은 제 경우 수분이 막 많이 차지도 않고요. 먹는 양에 의해서 몸의 사이즈라든지 컨디션이 무너지지도 않고요. 체중과 체지방률과 체지방량과 골격근량이 항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스트레스에서 제가 아웃이 된 상태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했고 또 고생을 했어요. 근데 뭔가 저는 몸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서 목표와 목적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몸의 선을 얇게 하고 싶은데 상하체가 다 몸이 두껍고 일단 체지방률 자체가 30% 넘어가면 제가 거기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일단 체지방률이 적정 수준으로 한 여성분들은 18%에서 28%가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니까 25%까지는 일단 체지방률을 조금 낮춰주는 게 건강에 좋고요. 그러면서 하체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요. 상체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상체 운동을 하면서 하체 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맨몸의 서킷 운동이라든지 유산소에 의존하지 마시고 평소에 활동량을 높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반대로 상체만 너무 크신 분들도 하체 운동을 병행하면서 상체가 좀 순환이 뚫릴 수 있게끔 상체 라인을 좀 살릴 수 있는 맨몸 운동이라든지 좀 버틸 수 있는 등척성 운동, 그 다음에 뭐 코어 운동도 추천하고요. 이렇게 상하 밸런스를 맞추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콘텐츠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몸이 저는 너무 얇아지고 싶어요. 저는 25% 체지방률 이내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하게 먹되 무탄이라든지 저탄이라든지 저탄 고지 식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염분이랑 탄수화물 자체를 너무 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무언가 먹었을 때 그 데미지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는 좀 규칙적으로 시간대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칭과 걷기와 활동량을 늘리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틈새 운동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맨몸 운동의 스쿼트라든지 그 다음에 슬로우 버피라든지 그 다음에 푸시업이나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 상하 밸런스를 맞춰주는 전신 운동이기도 해요. 운동을 꾸준히 나가면서 아 내가 좀 여기가 사이즈가 두껍네 하시면 그 부위를 조금 더 돌볼 수는 있지만 그 부위만 돌보지 마시고 전신을 다 케어를 하되 운동 스타일 자체를 조금 더 천천히 근육을 느끼면서 버티면서 하는 게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트 중량으로 막 계속 치고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몸의 선을 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웨이트를 잠시 내려놓고 필라테스, 맨몸 운동, 걷기, 스트레칭, 폼롤러까지만 집중한 시간이 거의 3년이 돼요. 저는 정말 오래 걸렸지만 집중한다면 1년이나 2년 안에도 정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일단 거울로 봤을 때 내 눈바디와 바디 체크를 통해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운동 스타일을 한번 좀 바꿔보는 거를 추천해요. 그 운동 스타일은 제 유튜브에 있는 모든 운동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후기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자신 있게 이렇게 권해드려요. 몸에서니 굵다고, 하체가 두껍다고, 상체가 두껍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저도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들, 운동, 그 다음에 브이로그, 또 Q&A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남산? 인사해야 돼.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